네, 안녕하세요. 미끼에서 노상천 역할을 맡은 허성태입니다. 기존에 뭐 이제 악역을 아시는 바와 같이 너무나 많이 해왔는데 이 대본 읽자마자 그리고 감독님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단어가 이번 작품을 통해서 악역의 종합 백과사전을 쓰고 싶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1, 2화 보셨. 되게 힘을 많이 준 부분도 있고, 뭐 힘을 많이 뺀 부분도 있는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이 노상천이라는 인물이 어떤 약간 연대기적인 구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오랜 기간을, 한 역할이 오랜 기간을 지내는 시간을 또 제가 연기적으로 커버할 수 있을까, 이런 약간 도전의식도 같이 포함해서 시작을 했었고요. 예. 그렇게 했고, 어떻게 따로 작품을 참고하진 않았습니다. 또 미끼가 극을 이끌어간 첫 작품이라고 보이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이엘리야 배우님, 장근석 배우님과 함께 여기 주연 배우라는 타이틀로 앉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예산 영화 빼고 이런 극 중에 타겟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어느 정도 같이 세 명이서 이끌어가는 거지만 이렇게 중요한 부분으로 이끌어가는 건첫 경험인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찍을 때는 그냥 너무나 재밌고 이래서 그또 환경에서 주변 배우들과 이렇게 어울리면서 너무 또이 6개월 정도 시간을 이거 너무 후다닥 지났고 촬영 당시에는 그런 게 없다가 지금 엊그제부터 그런 부담감이 이상하게 많이 오더라고. 이제 또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또 그게 과연 편집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본 작품이 어떻게 반영이 돼 있을까. 저는 매 씬을 하루하루 현장 가서 찍었던 것밖에 없으니까, 주연 배우로서 이게 어떻게 작품에서 어떻게 제 연기가 녹아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이끌어 나가질까 되게 궁금했는데, 네, 오늘, 예, 엘리야의 눈물을 보면서 셋이서 같이 봤는데 제가 육성으로 개놈의 새끼를 저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 같은 생각이 약간 들고,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이 제가. 연기를 늦게 시작했지만 네. 빠른 시기 내에 그 주변에서 중심으로 극을 아.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하셨는데, 네. 아이고, 그걸 어떠신지. 예. 늦게 시작, 뭐 11년, 12년 된것 같은데, 장근석 배우님은 30년 경력이시고, 저는 이제 10년 차라 항상 신인의 마음으로,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좀 감개무량하고요, 저도. 너무나, 가족들하고, 이 자리에 제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보면 되게 빠른 시간인 이거든요. 10년, 11년이라는 게. 진짜, 그래서 참, 가족들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